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무료 방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잠깐 짧은 강의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종목을 보면서 우리 유료원들과 같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갈 거냐라는 것을 가장 어렵지요. 그죠?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차트만 보고 매수하다 보면 좋은 종목을 못 사는 경우가 왕왕 있죠. 제가 엑스원에 와서 지금 7월 23일부터 유료 방송을 했나요? 8월 23일 날또 일진다이아를 역시 매수해서, 물론 그 전에도 샀었습니다. 이미 사가지고 지금 92% 수익 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월 23일 날또 추천 또 나가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60% 정도의 수익을 나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가는 종목을 집중 매수하되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면 역시 좋은 투자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수익을 확대시킬 수가 있죠. 뭐 수소차라고 그래서 뭐 새롭게 뭐한건 아니고요. 우리는 역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또 이걸 보면 실적이 역시 주가를 춤추는 모습이 보이죠? 또 볼까요? 휴원스 글로벌. 참 주식 좋습니다. 제가 이때 추천을 해가지고 매수해서 지금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럼 팔았나요? 아, 당연히 안 팔았죠. 얼마나 영업이익이 잘 날까요? 상당히 영업이익 잘 나고 있습니다. 보면 역시 42억, 91억, 여기 119억, 114억, 156억. 끊임없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서 여기서 추천하니까 우리 유로연이, 아, 전문가님 이거 왜 추천하는 겁니까? 네, 추천하는 이유요. 간단하지요. 좋은 종목이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어떻게요?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한다. 안갈것 같았는데 역시 강력하게 기관이 매수가 하다면서 주가를 급등시켜놨죠. 자, 휴원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환인제약이죠. 환인제약은 여러 번 매수했는데요. 지금 7월 달에 오면서, 7월 달에도 매수했고요. 이 전문가님, 진짜예요. 8월 1일 날, 7월 25일 날도 매수하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날도 또 매수해서 지금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나간 종목은 역시 우리가 사서 꾸준히 들고 가는 녹십자 세리죠. 역시는 강력하게 매수한 자리가, 아, 전문가님, 이거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왔는데 실제로인가요? 예. 증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또 엑스원의 그 내부에 그 유료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그 전문가가 언제 추천했는지 유료 회원들만 볼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실적이 주가를 춤춘다라는 얘기를 가고요. 지금은 업황 사이클이 제가 끊임없이 전기차는 뭐다? 영원한 테마다. 그러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라. 시장이 북핵으로 인해서 많이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강한 종목은 실적이 우리 산업인가요? 오늘도 뭐 전기차의 수혜도 되고 또한 수소차에도 수혜되면서 강하게 올라왔죠. 거기다가 또 PNT는 언제 했나요?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 런칭 방송 하기 전인 어느 날이었었죠. 8월 4일 날 추천해서 강력하게 매수 가는데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왔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이것이 실적이 주가를 춤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31%. 예. 주가를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간때 좋은 수익을 주는 건데요. 차트만으로 매수하다 보면 언제나 손실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급등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멋진 수익을 갖고 간다. 또 하나가 이제 시노펙스인데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노펙스 종목을 우리가 매수해서 오늘도 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 전문가님,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역시 얘도 수소차 관련돼 있다나 어쨌다나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이 종목 자체가 실적이 개선돼서 가기 때문에 매수한 겁니다. 그럼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한다는 것이 영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예, 그동안의 적자에서 벗어나서 실적에서 작년에 이미 2016년에 107억이 났었는데요. 2017년에 2분기만에 작년 실적을 넘어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연말 되면은 4, 4분기까지 할 때는 최소한도 작년 영업이익을 아마 두배 이상, 지금 분기 실적이었으니까 반기 실적이 되겠죠? 반기 실적이 벌써 전년도에 4, 4분기 실적을 넘었으니까 이건 아마 올해 연말에 가면은 최소한 전년도 동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1년 실적을 올해는 두배 이상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의 지침으로 봐서 아직도 깎아주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겠죠. 역시 수급에서도 강력하게 외인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에서도 좋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매수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만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매수했다가 급등 나갔다가 다시 아픈 경험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런 걸 벗어나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저절로 주가는 춤을 추게 만들기 때문에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동반자요.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유료원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슈원스도 마찬가지고 슈원스 글로벌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좋으냐 하면 자, 좋은 종목이다. 매수가 담아라. 강력하게 나갔죠. 아니,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갔을 때 진짜 좋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뭐죠? 부실한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요? 수익 내겠다고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나요? 상한가 가기를 바라고 원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매수해 갔을 때 알아서 있죠. 영업이익이 잘 나면요.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오다가도 좋은 종목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차트만으로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상한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내추럴 엔드텍이 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얘는 아직도 제 자체가 기업이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만으로 간다 그러면 살지 몰라도 트레이더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 투자자들은 아직은 실적 개선되면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그죠? 부실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언제나 아픈 경험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버는 기업 성환이 이렇게 못하고 있을 때 누구죠? 영원물산은 무슨 영원무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원무역은 오히려 오늘도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얘는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를 제대로 배우고 갔을 때 여러분은 투자가 즐겁고 1차는 행복한 투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역시 예, 수업료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좋은 투자 방법으로 이기는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